01번 2차 반영 시 EX 제곱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은 0을 풀면 이제 2차 반영 시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가 있고 제곱근 있고 근해공식이 있는데 이게 1, 2, 3, 4, 5번 딱 보니까 야, 다 루트 있잖아 루트가 답에 그러니까 근해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인수분해로 안 풀린다는 얘기야 근해공식이라니 근해공식 그러니까 근해공식으로 풀어야 돼 인수분해가 안돼 그래서 A는 2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야, 설마, 근해공식, 아, 못 외울 수도 있겠다. 야, 근해공식 구하면 어떡해. 근해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거 외워야 돼. 암기. 짝수공식도 짝수공식. b가 짝수일 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무조건 암기다. 엄청난 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근해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그 여기 3이 짝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공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2a분의 2a분의 그러면 2 곱하기 2지. 4가 되는 잠깐 4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그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돼. 그러면은 여기에 마마가 있잖아, 마마. 그럼 뿔뿔로 고쳐줘. 뿔뿔로 고쳐주면은 답이 뭐가 되냐?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긴 4 곱하기니까 8이지. 그러니까 9 더하기 8이니까 17.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3번이다, 3번. 자, 근해 공식만 알면 이게 저기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2번. 2차 방 정식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4분의 1은 0의 근이 짠일 때 b 빼기 이거 일단 이 분수 아니야, 분수. 2분 그 개수가 2분의 1뭐 마이너스 3분의 2 4. 그러니까 양변에 2하고 3하고 4 그러니까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 12. 2, 3, 4, 최소 12. 그래서 양변에 12 몇 군데? 네 군데야, 네 군데. 하나, 둘, 셋. 요 0에다가도 12 곱하는 거야. 12. 그래서 여기다가 12 곱해. 12 곱하면 약분하면 6이 되네. 그래서 6x제곱. 빼기. 야, 12 곱해. 그 약분하면 4지, 4. 그4 곱하기 2하니까 8x. 빼기. 야, 12 곱해. 12 약분하면 3이지, 3. 그니까 빼기 3은 0. 그럼 요 놈의 근이 이제 6분의 뭐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야, 이게 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근해공식 가자. a는 6, b는 마이너스 8, c는 마이너스 3. 야, 근데 이게 8이 나왔네. 8. 짝수 나왔지. 짝수. 따라서 b-로 들어가. 그럼 b-는 나누기 2에. 그럼 마이너스 4. 이걸로 안 해. 짝수공식 하자. 짝수공식을 하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마마니까 마마니까 뿔뿔로 고쳐 뿔뿔로 고치면은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야, 6에다가 3 곱하면은 18 그럼 16에다 18 더하니까 34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34네. 아, 그래서 A가 4가 되는 거고, B가 3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4 빼기 4네. 그러니까 30. 답이 3번.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 가로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빼기 3분의 x 플러스 1은 2 가로 x 마이너스 1을 풀면. 아, 문제 왜 이렇게 더티하냐? 아, 참. 아, 이거. 그럼 일단 이거 뭘 해야 되냐? 여기 이제 분모에 3이 있잖아, 3. 그러니까 양변에 3 곱하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럼 몇 군데 곱했냐? 이거 몇 군데. 요게 고부로 연결돼 있잖아. 고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엿다가 한번 곱하는 거야. 엿다가 하나 곱하고. 요것도 2 곱하기 가로잖아. 그러니까 엿다가 하나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군데다 곱하는 거야, 세 군데. 세 군데. 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이제 분수가 있는데 분자가 다항식이잖아. 가로치고 곱해야 돼. 가로. 요것도 이제 까먹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자. 3 곱해. 여기는 3 해놓고, 대표로 이제 3. 그럼 2x-1. x 플러스 2. 근데 여기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 약분되지? x 플러스 1만 남는 거야. 이거 가로 쳐야 돼. 가로 안 치면 틀려. 이거 가로 안 치면 틀리겠지?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가로. 이거 애들 많이 틀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3 곱한다고. 3 곱하면은 2에다 3 곱하면 6이 되네. 6. 6 가로 x-1. 그 다음에 전개네. 전개. 그러면 3을 일단 나중에 곱해. 이거부터 곱해. 곱하면은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거 빼기. 빼기 가로 x 플러스 1은, 아, 이거 가로 풀자. 가로 풀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야, 6 곱해. 6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는 여기 3 곱해야겠네. 가로 풀어주자. 6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6x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이항식 해야겠지. 이거 그 저기 2차 방정식 일반형으로 만들 테니까 요놈을 이항을 시켜야 돼. 좌변으로.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있잖아. 넘어가면 마마 6 없어지겠지. 똑같으니까 없어져. 그럼 이제 이건 6x 제곱이고, 그다음에 6x가 이항하면은 9x에서 6x 빼면은 3x. 아, 참, 또, 아, 여기 또 마이너스 x 또 있네? 아, 또 있구나. 그럼 9x에서 x 빼면은 8x 넘어가면 2x.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아, 이거 푸는 거네, 이거. 이게, 근데 이거 답을 보니까, 어? 이거는 인수분해가, 야, 이건 또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그 1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번은 루트 있고, 3번도 루트, 4번도 루트, 5번. 이거는 이제 근행공식으로 풀었다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데 이거 1번은 인수분해로 풀었네? 이게 인수분해 되나? 이건 인수분해 안 되지, 그치? 안 돼. 안 됨이야. 그래서, 근행공식 가자. A는 6, B는 2, C는 마이너스 1. 근데, 짝수 아니냐, 짝수. 그래서, B-로 하는 거야, B-. 그 B-는 이거 2로 나누면 1이 돼. 그럼 요거 하지 말고, 짝수 공식. 그러면 이제, 선생님, 짝수 공식, 짝수가 나와도, 그냥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가 아닌 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답은 나와. 나오는데, 막 약분도 해야 되고, 막 근호 밖으로 나가고, 골치 아파. 짝수 공식으로 해. 그러면 A분의, 그럼 A분, 그 6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것도 마마니까 뿔뿔로 고쳐줘. 뿔뿔로. 아, 그럼 답이 나오네. 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얼마냐? 그러면 1 더하기 6이지. 7. 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아, 답 4번이다, 4번. 4번이 나온. 그 다음 4번. x-y제곱 빼기 2x 더하기 2y는 6일 때 x 빼기 y 값. 야, 이거 x 빼기 y 값 구하는 거네? x 빼기 y. 근데 여기는 x 빼기 y가 있고, 야, 요거 가만 딱 째려보니까, 마이너스 1은 묶으면 x 빼기 y가 나오겠다. 야, 이거 문제가 좀, 그러면 x 빼기 y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1은 묶으면은, x 빼기 y가 되고, 그 다음 이거 6 이항시켜. 그 마이너스 6은 0. 야, 이러면은, 그래서 그래놓고 x 빼기 y 값 구하래. 그러면, 야, x 빼기 y를 a로 치환하면 되겠다, 치환. 치환하면은 a 값 구하면 되네. x 빼기 y가 a잖아. 그럼 a 값 구하면 되네, a. 그래서 치환시킨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 6은 0. 그러면 이거 A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아, 인수분해 안 되네. 아, 참. 잘 나가다가. 인수분해. 야, 근데 또, 야, X 빼기 Y 값인데 조심해야 돼. 단, X는 Y보다 크다. 그게 뭐냐고 도대체. X가 Y보다 크다는 얘기는 큰거 작은 거 뺐으니까 답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 양수. 그러니까 1번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X가 Y보다 크다며.
X에서 Y 뽑으면 양수지. 그 다음에,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지.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7은, 루트 7은 1보다 크잖아. 야,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다. 2번. 근데 이거 지금 인수분해 안 되잖아. 야,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야, 아무튼. 뭐, 안 풀어도 답이 나오냐? 야, 아무튼 이거 풀어보자, 이거. 요거 이제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지, 근의 공식.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6. 근데 요거 2가 짝수잖아, 2가. 짝수니까, B-로 풀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짝수 공식으로. 그럼 이제 X는 A분의, 1분의, 아, 쓰지 마자, 1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럼 마마니까 뿔뿔로 고치니까 답이 뭐가 되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와. 아, 그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답이 두 개야. 1 플러스 루트 7하고 1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아까 X 빼기 Y는 X가 크다고 했잖아, Y보다. 그니까 양수가 나오지, 양수. 이게 음수거잖아, 이거는 음수. 그니까 답이 안 되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7. 그 답이 4번이, 4번. 4번이다. 그니까 X 빼기 Y 값. X 빼기 Y가 A잖아, A. 그니까 요 A 값 구하면 돼. 여기에서 요거 구하면 이게 A 값이잖아. 그러니까 A는, 그치, A는 이게 나오는 거지. A는. 그러니까 A가 X 마이너스 Y니까, 그러니까 A 값 구하면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Y 값. 5번.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질 때 상수 k 값에 보면, 야, 이게 좋은 문제. 서로 다른 두 군. 근의 개수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아,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아는 방법. 판별식을 이용한다. 판별식은 뭐냐? 근의 공식에서 보면은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나오잖아. 근의 공식에서 요거 그래서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거든. 요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군. 0이면은 중군.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어. 근이 없다. 요걸로 푸는 거야. 이게 판별식. 굉장히 중요한 식, 판별식.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는 2고 B는 4고 C는 마이너스 K인데 이게 짝수잖아, 짝수. 이 판별식도 짝수 공식 써도 돼. 그 B-는 뭐야? 2가 되는 거야. 야, 짝수 공식 쓰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는 거지. 그럼 B-제곱하면은 B-제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AC,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K라고. 그러면은 4 플러스 2K네. 이게 판별식이야. 요게 판별식이라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야.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는데? 요게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군. 야, 이게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4 플러스 2K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그럼 4 이양. 이양시키면 2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2로 나누면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답이 3번이다, 3번. 아주 중요한 문제다. 6번. 6번. 다음 2차 방정식 중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야, 이거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다, 근이 하나다, 근이 없다. 이거는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 그래서, 이거, 저기,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일단 고쳐야 돼. 1번 보면은, 이거, 1양, 2항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좌변을, 우변에 있는 거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그럼 판별식.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0이잖아.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b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아, C는 0이네? 그럼 뭐가 나냐, 이거? 1이잖아, 1. 0보다 크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거. 해가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제 0이면 해가 하나야. 하나고, 0보다 작으면 이제 해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거 찾아야 돼.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근데 이거 딱 봐도 나오네, 해가. 아, 일단 풀자.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1. 이것도 짝수공식 해도 돼. B다시 마이너스로도 돼.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로 풀어도 된다.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곱하기 1 하면은 0이잖아, 0. 1 빼기 1이니까 0.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이 0이 나오니까 해가 몇 개냐? 이게 한 개, 한 개. 한 개다. 다음 3번. 요 3번은 요거 저기 A가 3이 되는 거고 B가 5고 C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B의 제곱은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5의 제곱은 25고 야 이거 마마니까 뿔뿔로 고치자. 뿔뿔로 고치면은 4 곱하기 3 하면 12, 12에다가 2 곱하면은 24, 그럼 더하기 24. 야, 0보다 크네. 야, 그럼 0보다 그럼 두 개, 두 개. 두 개다. 나 땡그라미 4번. 자, 4번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이고, C가 마이너스. 요거 이제 2가 짝수니까 B다시로 하자, B다시.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 마이너스. 야, 짝수공식. 짝수공식으로 해. 그래서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도 돼. 그러면은 이제 B다시 곱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하면은, 아, 0이네, 0. 1 빼기, 이게 뿔뿔이잖아. 아, 아니구나. 0보다 크구나. 아,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몇 개냐, 두 개. 두 개다. 그럼 답이 5번인가? 5번 보자. 5번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1이다. 그러면 이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하자. 그 B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 1 하면은, 야, 이건 1 빼기 4 아니냐. 아, 0보다 작네. 그러니까 이게 해가 없음이야, 이게. 해가 없음. 답이 5번이다. 다음 7번. 2차 방정식 a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 가로 a-3x 플러스 2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값을 모두 중근을 갖는다. 중근은 근이 하나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다, 하나다, 근이 없다, 뭐로 푼다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푸는 거야. 그러면은 a는 a제곱 플러스 1이고, 요거고, b는 2 가로 a-3이고, 2 가로 a면 c는 2고. 근데, 요가 이제 짝수잖아, 2가. 곱하기 짝수잖아. 그러니까 b다시로 하자, b다시. 그러니까 2로 나눈 거, a-3, 요걸로 풀자. 짝수 공식으로. 야, 하지 말고, 짝수. 야, 그러면은 이제 짝수 공식.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를 보면 돼. 아, 부호가 아니라 중근이니까 0이 돼야겠네? 그럼 b-제곱. 그러면은 a-3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면은 A 곱하기 C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 0아 그럼 이거 가로 풀어줘야겠다. 일단 요두개 요거 앞에 거 전개하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다음 2 곱해서 빼 그럼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이게 뭐가 돼? 0 그럼 이제 요거 저기 2차항 계산하면은 A제곱에서 마이너스 2A제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9에서 2 빼지 7은 0 이거 구하라고. 야, 그러면 이것도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마마마마 곱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7은 0.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그래서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7 또는 A는 1이다. 마이너스 7 또는, 아, 4번. 8번 보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i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을 ab라 할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야, 일단 이거 문제가 중요하네, 문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근을 구하자. 근을 구해가지고 대입하자.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근을 구해봤자 어차피 루트로 나온다고. 이게 되게 복잡하게 나와. 이거는 어떻게 푸냐?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는 곱셈 공식 변형.
굉장히 중요한 거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하나 더 있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 야, 요게 두 개가 있다. 두 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곱셈 공식. 수능에서도 나온다. 수능에서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야, 두 군이 AB니까 이거 하면 되겠네. A 더하기 B. A 곱하기 B.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나나? 근과 계수 관계. 그 A제곱 더하기, 아니 AX제곱.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이게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이걸로 푸는 거지, 이거.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a 더하기 b는 두 군의 합이잖아. 이거는 두 군의 합이라고. 이거는 두 군의 곱이지. 그러니까 두 군의 곱으로 푸는 거야. 아, 너무 중요하네. 그러면 지금 2차 방정식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이거든? 그럼 두 군의 합은? 두 군의 합. a 플러스 b는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2. 두 군의 곱. 두 군의 곱. ab는? 두 군의 곱. ab는 a분의 c. 2분.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2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군의 합이 얼마야? 2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돼. 야, 그럼 뭐가 되냐? 야, 다 곱은 이제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고쳐라. 더 마마니까 더하기로 고치면은 더하기 3이 되네. 4 더하기 3 그럼 얼마? 7. 5번이다, 5번. 무지무지하게 중요 문제.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의 변형.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으로 푸는 문제야. 9번 보자, 9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한다. 이때 a 더하기 b가 야 이거 어차피 x제곱의 계수가 1이네. 뭐 이거 필요 없네 이거. x제곱의 계수 1이잖아. 아니 근데 이거 필요 없어. 에이 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두 군으로 한다고 그랬거든 이거. 야 그러면은 그하두 군을 그러면 두 군이 두 군을 요거를 두 군으로 하고 두 군으로 한 2차 방식이 요거다. 그러면은 두 군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냐? 두 군이 알파베타다. 두 군이 알파베타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썼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거. 자, 두 군이 알파베타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군의 곱 a분의 c 이거잖아. 여기는 a는 1이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 알아도. 알아도.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그러면은 여기 이제 두 군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x 더하기 여기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군의 합. 요건 뭐야? 두 군의 곱이 되는 거지. 두 군의 곱. 여기 또 마이너스 들어가야겠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긴 1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일단 좀그 동량 계산하자. 그러면 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x가 되고 더하기 요건 전개해.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된다.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건 구할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나왔네. 이거는 저기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으로 구할 수 있지. 어? 요 놈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요 놈의 두 군이 알파 베타. 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b는 마이너스이잖아. 마이너스. 그게 얼마? 2가 되는 거야,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얘가 2라고. 2.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돼. a분의 c. a분의 c니까 뭐가 되냐? a분의 1분의 1분의 c. c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되냐? x의 제곱. 아, 요거는 2 더하기 2니까 4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계산하지. 요거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없어. 2만 남네, 2. 2. 그래서 더하기 2는 0.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아, 구하는 게 뭐지? 아, AB. A 더하기 B. 요거 마이너스 4랑 2 더하면 되네. 요거 마이너스 4랑 2 더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 답이 2번이다. 아이고, 문제 좀 어렵다. 그치? 어렵다. 이거 한 90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나 풀수 있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10번. 10번.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군이 마이너스 1하고 3일 때 a 빼기 b의 값은 단 a는. 이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요거 두 개를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비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어도 돼. 근각에서의 관계.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그러면 a 값 나오지. 그 다음 두 군의 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을 하면은 a분의 c. 그러니까 2분의 b가 되는 거야. 2분의 b. 이렇게 풀어도 되지. 이렇게 풀자. 그러면은 그 위에 거. 그러면은 2는 마이너스 2분의 a네. 그러면 a는 얼마냐? a는 마이너스 4네. 그 다음 밑에 거 요거. 요건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은 2분의 b. 그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6이지. 두 개. 아, a 빼기 b? a 빼기. 그럼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6. 그럼 더하기 5천 플러스. 답은 2네, 2. 4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자, 푸는 방법 또 뭐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에다가 x 제곱의 개수가 2잖아. 그 앞에다 2를 쓰고 0 이렇게 놓고 이거 전개하면 돼. 그답 나오겠지, 그래도. 아무튼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럼 11번 보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에 두 군의 합이 2차 방정식 요 놈의 근이. 야, 그럼 두 군의 합은 얼마냐, 이거? 두 군의 합. 야, 두군 구할 필요 없어. 두 군의 합만 구하면 되잖아.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그 그러니까 뭐 되냐? 마이너스, 요 a는 1이지, 1. 1분의, b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그 뭐, 2가 되는 거야, 2. 그니까 두 군의 합이 얼마라고? 2라고. 아, 두 군의 합이 2다. 그게 뭐라고? 2가 요 놈의 근이래. 그럼 어떻게, 대입하면 되지. 대입. 2를, 여기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나오겠네. 이거는 문제 쉽네. 2 대입해. 2 대입하면은, 이거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지. 4.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6의 2네. 그 다음에 더하기 8은 0. 더하기 8은 0. 그러면은, 마이너스 6a, 4에다가 8 더하면 12잖아. 12는 0이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되네. 답이 3번. 12번. 너비가 40cm인 양철판의 양쪽을 같은 길이만큼 직각으로 접어올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색칠한 부분인 단면 넓이가 150cm 제곱인 물받이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물받이 높이는, 아, 물받이, 그럼 요거는, 여기 높이가 요거네?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X. 단 물받이 높이는 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럼 X는 10보다 작아,
넘지 않아야 되니까 같아도 되는 거지? 작거나 같다, 이거네? 일단 너비가 40cm야, 40. 그 40, 그러면 이제 요, 150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150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거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150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150이 나오는 거야, 150. 그러면은, 세로는 X잖아. 이제 가로가 문제네. 그럼 가로는, 야, 가로는 이거네. 요게 XX잖아. XX. 요게 X잖아. 요게 X. 그러니까 가로는 40-2X가 되네. 요 세로로 올라갔잖아. 높이로. 그래서 가로는 40-2X야. 가로가 40-2X. 그럼 세로는 X. 곱하면 얼마다? 150. 이거 풀란 얘기네. 아이, 쉽네. 그치? 뭐지? 이해되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요게 가로가 되는 거고, 이게 세로, 아, 뭐,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곱하자. 곱하면은 x 짠짠 곱하면은 40x 마이너스 2x 제곱은 150. 150. 그러면은 이제, 야, 요거 이항해.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0x 빼기 150은 0. 그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 아, 이거 2도 나누자. 마이너스 곱하면서 2도 나눠. 2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75는 0. 야, 이거 인수분해, 이거는 그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100%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찾았냐? 15랑 5지? 아니, 15랑, 아니, 맞지? 15랑 5. 그래서 x-15, x- 이렇게 나오네. 답이 뭐냐? x는 15 또는 x는 5다. 5. 근데 아까 x가 10이 넘으면 안 됐잖아. 5냐 5 답이. 그래서 3번. 아니면 13번. 지면으로부터 50m의 높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티초 후의 높이. 이게 높이야. 높이다. 높이야. 이 물체의 높이가 17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온지몇 초? 높이가 170이다. 야, 그러면은 여기다 170 쓰면 되겠네. 17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풀란 얘기네. 170은 50 플러스, 아니, 맞지? 50t 마이너스 5t의 제곱. 아, 이거네. 이거. 야, 이거 다 이항. 좌변으로 이항해. 이항하면은 5t의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120은 0이네. 그 양변을 5, 5, 5, 5로 나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4는 0. 야, 이거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될 거야. 4, 9, 6. 그래서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t는 얼마다? t는 4 또는 t는 6이네. 그러니까 4초 또는 6초. 근데 그러면 이제 왜 답이 두 개가 나오냐? 왜두 개가 나오냐면은 이거 이제 쏘아 올렸잖아. 쏘아 올린 물체. 아, 이건 참 이거 쏘아 올린 물체 문제다. 쏘아 올린 물체. 이게 딱 쏘아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높이가 170m 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170m. 높이가 170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한번 걸리고 이게 이제 4초가 된 거야, 4초.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요게 또 6초 되는 거지. 6초.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갈 때 한번 170m 하고 내려올 때또 한번 170m 진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 두개 나온다. 14번 보자.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3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원의 두 배가 됐다.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원이 있는데 처음 원. 야, 처음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네. 그럼 처음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해. X. 근데 어떻게 했다고? 반지름의 길이를 3만큼 늘렸대. 야, 그러면은 이제 커졌네. 커졌어. 그럼 여기 반지름이 X 플러스 3이 되네. 그때 어떻게 됐다고? 넓이가 처음 원의 두 배. 넓이. 그 요놈의 넓이는 얼마냐? 요놈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다 파이 곱하는 거잖아. 그 요놈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다. 근데 두배 됐다 그러지, 두 배. 따라서 여기다가 2를 곱하면 같아지겠지. 이거 풀란 얘기네, 이거. 두 배면
당연히 쉬면 안 되니까 일단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파이파이 약분 집어줘 버려. 그러면 이제 좌변은 2x 제곱은 우변은 야 요거 전개 제곱 전개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야 이항하자 이항 딱 하면은 이항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네. 야 대부분의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인수분해 되는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안 되네. 그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냐? 근형식이지.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9. 근데 여기 6이 짝수잖아. 6이 짝수니까 b 다시 짝수 공식으로 하자. 마이너스 3. 2로 나눈 거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짝수 공식. 따라서 그 짝수 공식 그럼 a분의 A분에는 1분에니까 쓰지 말고,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9. 이거네,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이건 뿔뿔로 고치자. 아, 뿔뿔로 고쳐. 아, 그럼 이제 뭐가 되냐, 이거는. 여기 또 봐도 마마 3이니까 플러스 3 되고, 그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지. 9 더하기 9네. 따라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그래서 3루트. 그래서 이제 근데 야 그래서 이제 야 이거 학생 많이 틀리겠는데?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나왔으니까 오 여기 있네. 답 요거 쓰다 하면 틀려버려. 이게 왜 틀리냐? 왜 틀리냐면은 지금 구하는 게 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면은 3 플러스 3 루트 2는 문제가 안 되는데 3 마이너스 3 루트 2는 이거는 이게 더 크다고 3 루트 2가 더 크잖아. 이거 음수가 나와 음수.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이 1번이야.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3보다 3 루트 2가 더 크잖아. 이거 루트 9고 루트 18이니까. 그렇지 여기는 루트 9고 3 루트 2는 루트 18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9에서 루트 18 빼면은 음수 나온다.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 답 1번이다, 1번. 1번. 조심해. 15번. 2군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거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됐네. 2군이 2분의 1, 3분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은 0이고 x 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앞에다 6 곱하면 되네. 근데 이거 조금 쉽게 곱하는 방법이 있어. 6, 이거 야 2분의 3분의 1 보니까 6은 또2 곱하기 3 아니냐? 6은 그치? 그 6을 2 곱하기 3이라고 써버려.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러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가로 곱하기 가로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순서 바꿔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을 하면은 우리가 분수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그래서 2를 곱해. 그럼 요거는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곱하기 3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야. 이거 3 곱하면은 3x 플러스 1이네.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곱셈 공식. 전개하면 6x 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아, 간단히 나오지? 간단히. 그래서, 그러면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이게 답이구나. 답이다.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9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늘어 놓았더니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180제곱센티미터 되었다. 작은 직사각형 1개의 둘레길이 구하라. 그 요거 이제 저기 이게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야. 하나는 세웠고 하나는 눕혔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짧은 변. 이게 짧은 변이야. 짧은 변. 짧은 변. 아, 짧은 변이다. 이게 다 짧은 변이지 여기가. 짧은 변. 아무튼 짧은 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긴 변. 짧은 변.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변 여기 해야겠다, 여기. 그다음에 긴 변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긴 변. 여기도 긴 변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 짧은 변, 긴 변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요 짧은 거를 이제 짧은 변을 A로 놓고 긴 변을 B로 놓자, B. 그러면은 요거 하나당 넓이는 뭐가 되냐? A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요 하나당 넓이는. 하나당 요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AB가 돼, AB. A 곱하기 B. 이게 몇개 있어? 9개지. 그러니까 넓이 180 어떻게 나오냐? 9 곱하기 AB 해서 180이 나온 거지. 9 곱하기 AB. 그래서 AB는 얼마야? AB는 20. 야, 일단 시계 하나 나왔고. AB는 20. 요 이해 되지? 여기 9개니까. 두 번째. 야,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 같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5A잖아, 5A. 여기는 4B라고. 그래서 5A랑 4B랑 같다야. 그러면 이거 이제 두개 연립하면 되겠네. 두개 연립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A는 5분의 4B잖아. 5분의 4b.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 그러면 a에다가 5분의 4b 집어넣어. 그러면 5분의 4b 곱하기 b를 하면 얼마야? 20. 20. 그러면은 양변에 5 곱해. 그러면 4b의 제곱은 5 곱한 100. 그럼 야, 그럼 b의 제곱은 25네. 지금 b는 얼마? b는 5네, 5. b는 5. 아, 그래서 b가 5다. b가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구하냐? B가 5니까 5 넣어봐, 5. 그러면은 9 곱하기 A 곱하기 5 하면 180이니까 4가 되는 거지, 4, A는. A는 4가 되네. 그래서 9 곱하기 4, 그럼 A는 4가 되네. 그래서 A는 4, B는 5. 아, 한개 둘레기네, 또. 아, 그럼 4, 5, 4, 5. 그치? 그럼 둘레가 4, 5, 4, 5. 그러니까 18cm다. 어, 단위 써야 돼. 단위 안 쓰면 틀려. 심화해 하자.